정의당 오연주 대변인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일부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연설 참석에 반대하며 파행을 맞았다며 주 장관을 둘러싸고 정당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는 이미 빈손 국회, 동물 국회, 식물 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다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만큼은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었을 민생 문제에 있어 성과를 기대했던 국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